네, 무지무지 배우상의 주인공은 김민강.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아름다운 밤이네요. 먼저 저희 문제팀과 저를 늘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렇게 상을 받을지 모르고 수상성황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먼저 저희 첫 번째 영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더운 날씨에 햄스터 옷을 입고 열연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. 두 번째 영상 얘기해도 안 할 수... 세 번째 영상 얘기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. 네 번째 영상 얘기 역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저희 무지팀과 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이상한 팀원들 때문에 울상의 주인공은 권하림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갑작스럽게 받아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우선 감사드립니다. 일단 좋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좋고, 근데 가끔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. 서로 막 싸우시기도 하는데 진짜 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, 회의할 때도 되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시기도 하고, 그래서 가끔 무섭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빨리 촬영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아직도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, 하지만 저작권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. 또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친구들한테 저작권을 보다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이즈 우상의 주인공은 김다혜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상을 받게 되었네요. 저는 지금까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그냥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그 민강이가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해서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아마 팀 소개 영상이었을 거예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수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서 좀 의문이네요. 저희 솔직히 연기도 잘하고 편집도 잘하지 않았나요? 네.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이 폰트 저작권인데 폰트 저작물을 어떻게 좀 잘 알리느냐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저는 저희가 뭐 네,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, 저희 솔직히 컨셉도 좋고 편집도 잘하고 네, 그러지 않았나요?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클콩이랑 저작권위원회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아, 그렇게 존나 맨? 네! 다 내가 차린 밥상의 주인공은 이민경! 축하드립니다! 일단 저에게 다 차린 밥상이라는 너무나도 큰 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솔직히 저는 이 상을 제가 받을 거라고 살짝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왜냐면은 정말 저는 연기 빼고 모든 연출, 촬영, 편집 모든 부분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요. 그만큼 저희가 만든 작품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도 길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편집을 해야 돼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